저희가 알기로는 송소희라는 어떤 계정은 국악소녀, 국악신동. 맨 처음에는 부모님의 타의에서 시작해서 내가 마음가짐을 정하기도 전에 재능이 먼저 매체에 탄 셈이잖아요. 나의 재능이. 그쵸. 그 재능이 먼저 알려지고 그 마음가짐이 그 재능에 맞춰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형성되던가요? 아니면 이것도 계속 내가? 그러니까 이미 제가 모든 이 상황에 가스라이팅에 당했을지도 몰라요. 난 사실 하고 싶었지 않았을 수도 있어. 근데 그렇게 너무 멀리 와버렸고. 네. 그리고 제가 점점 더 이제 알수록 네. 국악에 대해서 공부하고 파할수록 재미있어지는 거예요. 그렇다는 거는 결국 내가 다른 길로 시작을 했더라도 내가 왠지 이걸 했을 것 같다. 그리고 실은 그렇게 믿고 싶고. 믿고 싶고. 그리고 저는 그 국악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자부심이 되게 커져 있기 때문에 지금 와서는 그 부모님한테 너무 감사하죠. 감사하게 된 지 몇 년 정도 됐어요? 감사하게 된 지? 7년? 그래도 꽤 오래 전부터 감사하셨네요. 근데 왜냐면 제가 26살이거든요. 10대 때부터 감사하면 굉장히 부모님한테 일찍 감사하는 삶인데요. 그렇죠. 그리고 행복했던 때가 더 많고. 공부로만 진입할 수 있는 영역인가요? 국악이라는. 그러니까 개인의 취향이겠죠. 뭐 국악을 저보다도 더 전공하지 않지만 찾아 듣고 싶어지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. 그러면 저보다 더 많은 날 국악을 들으면서 그 국악과 함께 일상을 보낼 수 있는 것이고. 근데 저는 전공을 하지만 그렇진 않았을 뿐이죠. 엄청나게 솔직하시네요. 보통 저는 국악을 너무 사랑해요 라고 말씀하실 줄 알았거든요. 근데 자부해요. 그런 분들보다 멋있다. 누구보다 국악을 사랑하고 가장 많이 알고 싶고 가장 많이 두렵고 그런 존재죠. 민요도 민요 민요도 이제 요즘 대체하면 그냥 대중가요잖아요. 그렇죠. 사람들이 네. 많이 불렀던. 네. 불리워지는 게 중요한 건가요? 그대로 부르는 게 중요해요? 저는 그게 그 두 개가 공존해야죠. 공존해야죠. 그래야 서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. 결국 사람들이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이 결국 안 듣고 외면하고 한다면 가치가 그 조금은 희석될 것 같아요. 그렇지만 그 안에 그대로 보존하는 한 구석도 필요하다는 거죠. 그렇죠. 오늘도 제가 전에 듣기로는 나왔으니까 민요를 하나 부르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네. 뭔가 사명감이 있으신 건가요? 아니면 네, 있어요. 그 사명감은 부여받은 건가요? 본인 스스로 선언한 건가요? 반반인 것 같아요. 반반. 네. 만약에 국악하는 동료들, 선배님들, 선생님들이 없었더라면 이 정도로 제가 책임감을 가지고 저는 여기서 꼭 민요 한 곡은 꼭 부르고 싶습니다.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 그렇게 하진 않았을 것 같기도 해요. 그래서 반반인 것 같아요.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노래를 청해 듣고 네.